모두들 털하입니다. 인공지능 뉴스 모음입니다. 자, 또 공지능. 네, 일단 매번 따라가려면 네. 인공지능 전문지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제 저도.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계속 팔로우업은 하고 있대. 매번 기사를 작성하는 것보다 모아가지고 무듬으로 전해드리자 이제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모았는데요. 첫 번째는 백악관이죠, 저게. 네. 네, 백악관에서 믿을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7개 기업이 오케이 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인공지능. 네. 스카이넷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스카이넷에 대항할 수 있는 걸 만들자. 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일단 7월 21일에 나온 소식인데요. 현지 시간이고요. 7개 기업 이 백악관에 불려왔어요. 잠깐만요. 네. 내가 컵에 물이 없는데 자꾸 마시는 거 보고 뚜따방자님이 엄청 고통을 느끼고 계신데 저 약간 물 좀 떠가지고 네. 올게요. 일단 여기 나온 7개 기업이 어디냐면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 아마존, 메타, 페이스북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인플렉션, 그리고 엔트로픽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총 7개 기업이고 이 기업들은 인공지능에서 되게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 즉 AI로 만든 컨텐츠에 워터마크를 넣는 등 안전조치를 하자라는 것에 동의를 했어요. 인공지능이 생성한 컨텐츠면 이거 인공지능이 생성한 것임 이라고 낙인을 찍어라. 그런 조치에 동의를 했다는 거고요. 또 백악관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안전하고 위험이 없는 투명한 AI 기술 개발을 위해 이들 7개 기업으로부터 자발적인 약속을 확보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진짜 자발적이었는지는 뭐 그들만 알겠죠. 하지만 어쨌든 동의를 했다라는 거고요. 백악관은 이 같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은 제품의 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AI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바이든 정부가 이 산업이 미국인의 권리와 안전을 희생하지 않도록 가장 높은 기준을 준수하도록 장려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잘하고 있다는 자기 자랑이었고 또 혁신의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계속해서 단호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백악관이 직접 개입을 해서 기업들한테 당신들 지금 여기 나오는 우려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보자, 우리 제도를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지자 라는 얘기로 보여요. 그러니까 EU에서 지난달에 전해드린 소식 중에 EU에서 어떤 법안의 초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초안처럼 여기서는 백악관이 일종의 행정명령 이전에 모여서 합의하고 너의 행정명령을 내리면 반발 안 할 거지 오케이 자발적으로 합의한 거야 라고 말하고 발표한 거에 가깝습니다. 그게 이제 바이든 형님이 부르셔가지고 네가 돈 준 거야 이러면서 네. 이거 너 웃었지 방금 오케이 하고서 이제 우리 같이 사진 찍었어 악수했어 오케이 네 하면은 이제 친구라고 얘기했는데 네라고 대답했죠. 네. 그런 느낌이었다 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간 과정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소식으로 보이고요. 일단 미국이 움직였다는 것에서 미국에 한정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네네. 다만 미국이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일단 여기서 나온 그 시스템에 대한 또 원칙들은 AI 시스템 출시 전에 내외부 보안 테스트 수행, 네. 안전장치 회피 시도에 대한, 그러니까 해킹에 대한 기술협력 등 AI 위험관련 이런 내용을 정부와 시민사회, 학계와 공유할 것, 네. 그리고 사이버 보안 및 내부자 위협 보호장치에 대한 투자, 그리고 제3자에 의한 AI 취약성 발견 및 보고 촉진 이런 것을 약속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이제 그 합의를 한 게 워터마크. 워터마크. 네,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들면 워터마크 박자. 네네네. 네, 그런 얘기고요.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인공지능 시스템의 기능, 한계, 적절한 영역과 부적절한 영역 이런 것들을 공개하고 또 유해한 편견이나 차별을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포함해서 AI가 제기할 수 있는 리스크들 이걸 연구해라. 그리고 암 예방이나 기후변화 완화 이런 어떤 사회거리 우리 지구가 마주하고 있는 도전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대처하는데 AI가 도움이 되도록 너희들이 리소스를 배치하도록 해라. 이것도 약속에 포함됐습니다. 확실히 뭐 AI를 잘 쓰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말은 많이 하는데 인류가 어떻게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뭐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뭐 기후 문제 이런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도움받을 게 보이거든요. 그쪽으로 많이 써달라는 얘기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한국, 일본, 호주, 인도, 프랑스, 독일 등 20개국을 직접 언급하면서 네.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해서 이걸 관리 AI를 관리하고 사용하기 위한 국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한테 너희만 웃으면서 내라고 대답한 거 아니야? 얘네들도 하게 될 거야라고 말한 것처럼 들리는 거죠. 그런 느낌이네요. 네. 네. 그래서 같이 우리 미국과 동맹국들이 하나로 뭉쳐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우리가 동의하는 어떤 그 체계를 만들자라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미국이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엿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무법님 말씀대로 이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항상 관심에 있는 것은 중국. 중국은 어떤 것인가? 껄껄껄껄. 일들 참 어렵게 하시네. 이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AI 문제는 온 인류가 함께 공동 육아하는 어린아이 같은 느낌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한번 이렇게 글로벌 스탠다드를 제시해주는 나라가 필요했어요. 네.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EU와 미국이 나섰다. 네. 그리고 방향성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미지 생성 워터마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웹툰에서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더 나가서 규제가 없어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제 인공지능 기업들이 제 볼멘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규제를 줄 테니까 그걸 지켜라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관리 가능한 도구로 만드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또 인공지능 뉴스는 뭡니까? 네, 넷플릭스인데요. 요겁니다, 요거. 네, 넷플릭스가 머신러닝 책임자를 채용 공고했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네, 채용 공고를 열었어요? 오픈했어요? 네.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면 파업 중이에요. 네. 네, 파업 중에 우리 인공지능 담당자 뽑을 겁니다라고 공고를 올렸다가 아주 그냥 시계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저번에 지난달인가요? 저희가 이 얘기한 게 WGA, 네. WGA 미국 작가 노조 거기에서 지금 이제 파업하고 협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걸 깐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중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미국의 연방 중재위원회 여기서 중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이게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걸 밝힌 온라인 매체가 인터셉트라는 매체인데요. 7월 25일. 인터셉트 이름 죽인다. 그러니까 스틸 이거잖아요. 네, 죽이네요. 네. 그래서 7월 25일 기사를 냈는데 뭐라고 냈냐면 넷플릭스가 연봉 30만 달러에서 90만 달러를 책정하고 네네. 머신러닝 프로덕트 매니저를 네. 채용하고 있다라고 소식을 전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가 봤거든요. 네. 진짜로 하고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안 내렸어요 아직? 지금 오늘은 확인 못했는데 네네네. 제가 이 기사 쓸 때까지는 그러고 있었습니다. 허허. 그래서 일단 AI의 사용 목적을 어디에 네. 두고 있는지를 좀 봤어요. 이 기사에서도 짚었는데 이 채용 공고가 AI의 사용 목적을 콘텐츠 창작에 염두에 둔 것 같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네네네. 넷플릭스의 공고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AI는 우리 사냥 분야의 모든 부문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위대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걸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좋은 말 한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채용 공고에 이걸 왜 넣어? 위대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에 머신러닝이 왜 들어가? 싶은 거죠. 아, 지금 모든 곳에서 AI 관련돼 가지고 R&D를 하고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넷플릭스도 AI 관련된 프로덕트 매니저나 PM 정도 한 명 구할 수 있어요. 네. 있는데 지금 너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아다리가 너무 안 맞잖아요. 특히 적어도 컨텐츠를 만들거나 제작하는 쪽 관련됐다라는 느낌은 풍기지 않아 준 게 그러니까. 만든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같은 거 싸우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머신러닝 책임자가 머신러닝 플랫폼을 만들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네. 넷플릭스에 있는 모든 전반에 있는 AI 전문가와 함께 일하게 될 거라고 소개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인터셉트라는 곳에서 물어봤대요. 넷플릭스한테 니네 이거 콘텐츠 창작도 포함되어 있어?라고 물어봤더니 그건 지금 말씀드렸었습니다.라고 말을 한 거죠. 네. 즉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논란이 된 거죠. 네네. 거기다가 추가로 논란이 된 게 연봉이에요. 네. 뭐 연봉 많이 받는 게 나쁘냐?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프로듀서 협회 그 AMPTP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배우들한테 출연료를 더 지급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네네. 배우들은 현실적인 제안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내고 있어요. 네네. 특히 7월 13일에 디즈니의 CEO인 밥 아이거가 작가와 배우들 모두 현실적이지 못해라고 발언을 한 게 있어요. 되게 패기 넘치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25일에 이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근데 87%의 배우들, 대부분의 배우들이 연간 2만 6천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대략 한 3,300만 원 정도. 환율에 따라서 한 4천만 원까지 왔다 갔다 하죠. 네. 그 이하 정도를 벌고 있는 게 이제 작가 노조의 입장이거든요. 네, 실제로 여러분들 배우라고 엄청 버는 거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 워낙 많고요. 그럼요. 그래서 이 소수에 속하는 배우가 그렇게 많이 버는 거지 대부분의 배우들은 연봉 3, 4천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렇게 입장이 나온 바로 다음 날 네. 이제 밥 아이거가 배우들은 현실적이지 못해라고 말을 하고 그로부터 열흘 뒤에 넷플릭스에서 최대 90만 달러, 네. 우리 돈 10억 넘게 준다 그러니까요. 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연봉 10억 너무 화가 나죠 당연히. 야 머신러닝은 현실적이냐?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당연히 배우들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되게 패망색이네. 네. 좀 그런 느낌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디즈니도 인공지능 채용을 하고 인공지능 관련 분야에 채용하고 있다는 게 들켰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제는 전쟁이다. 우리가 협상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라는 입장으로 이제 배우들이 많이 돌아선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밥 아이거가 이 사람이 또 입이 또 문제야. 밥 아이거가 뭐라 그랬냐면 사실 우리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효율화를 시키고 더 소비자를 만족시킬 준비를 이미 시작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네네네. 그러면
이건 진짜 해보자는 거잖아요. 네, 그 밥 아이거가 요즘 심경의 변화가 있나? 네, 약간 갱년기 온 거 아니에요? 약간 정신적으로 좀 힘드신가? 그러니까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있으신가? 그래서 네. 너무 화가 나는 말을 많이 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배우들이 여기에 뭐라 그랬냐면 나의 육체를 통해서 나오는 연기에 대한 결정권은 내가 갖는다라고 맞서고 있는 겁니다. 네네네. 근데 물론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뭐냐? 결국엔 돈이에요. 그렇죠. 네. 프로듀스 회피를 비롯해서 플랫폼들이 인공지능에 투자하는 대신 인간한테 투자해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니네 거기에 돈 쓸 거면 배우들 돈 올려줘. 우리 연기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것이죠. 이제 그 사업적 효율화라는 이름 하에 여기 이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이 플랫폼들은 인공지능에 투자하겠다고 밝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아까 말했던 백악관의 결정이죠. 네. 인공지능이 생성한 거는 워터마크 박아라. 그렇습니다. 이거 의무화한다. 그러면 넷플릭스에 워터마크 밖에 배우고 나와서 연기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충돌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미국의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 창작업계에 계신 분들께서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느낌으로 정리해 오신 뉴스니까요. 네. 좀 들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리나칸이라는 분인데요. 이 리나칸이라는 FTC라는 곳이 있어요. 연방거래위원회라는 곳인데 이분이 2년 전에 지명될 때 되게 세간을 놀라게 했어요. 왜죠? 이분의 별명이 아마존 저격수였거든요. 아, 논문 제목이 아마존 반독점의 역설. 네. 이 논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냐면 네네. 보통은 독점을 할 때 가격을 낮춘 다음에 경쟁을 해서 나중에 가격을 올린다, 독점이 되면. 네네. 근데 아마존은 계속해서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그 수익을 0에 수렴하게 만들면서 시장을 거의 무한하게 확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룡처럼 자기는 키우지만 시장 전체를 같이 죽이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근데 아마존이 돈을 못 버냐? 아마존이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아마존에 입점한 사람들이 돈을 못 버는 방식으로 나가고 있다. 아하. 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역설인 거거든요. 네네네. 시장은 독점했는데 돈을 못 버는 아마존이 왜 돈을 못 버는가에 대해서 쓴 건데 이분이 딱 들어오자마자 아마존 저격수, 빅테크 저승사자 이렇게 불렸어요. 야, 빅테크 저승사자라는 이름이 있어요. 네. 그랬는데 네. 이분이 이제 다음 타겟으로 정한 게 인공지능이다. 이 FTC라는 곳에서 연방거래위원회에서 거래위원회 네, 오픈 AI를 불렀어요. 페더럴 트레이드 커미션. 네.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챗GPT를 통해서 오픈 AI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데이터 보안 규정을 위반해서 네. 사용자를 위험에 처하지는 않았냐? 그거를 그 과정에서 무단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이런 불공정 행위는 없었냐를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가장 이제 오픈 AI 같은 곳에서 제일 받기 좀 무서워하는 질문들을 싹 모으고 있겠죠. 네. 모으고 있겠죠. 근데 정보 공개를 했는데 요구를 했는데 이 정보 공개 요구가 좀 살벌해요. 네. 2020년 6월 1일부터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당일까지의 모든 자료예요. 와. 다 가져와. 여러분들 특히나 우리가 그 생성형 AI 중에서 언어 생성 말고 이미지 생성 모델 같은 것들이 우리 가장 큰 관심사잖아요. 뭐가 위드저니가 있고 노벨 AI가 있고 스테이블 디퓨전이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죠. 또 거기에 이어서 지금 되게 많이 나왔죠.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 뒤에도 이 세 개를 제일 많이 알고 계시지만 거기서 우리가 제일 관심 갖고 있는 그 학습에 사용된 이미지의 저작권 문제 이런 것들도 지금 이분이 질문하는 걸로 풀어내기 시작하는 것부터 일단 시작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다 잘 나와야 돼. 뭐가 일단 다 가져와봐. 한번 우리가 보고 판단은 우리가 할게. 네. 실제로 판단할 권한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걸 일반적으로 CID라고 부른대요. Civil Investigate Demand. 모든 반독점법이랑 소비자보호법 소설을 위한 전초전이라고 해요. 네네네. 그래서 이 정보 중에는 그 랭귀지 모델, 언어 모델 있잖아요. 네. LLM이라고 부르는 이 여기에 이 정보가 제공될 때 이 어떤 처리가 되어 있는지 이것까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거기 뭐 이렇게 개인 정보 같은 거 들어갔으면 안 되니까. 네. 예를 들어서 제 주민번호를 치고 뒤에 별표가 안 되어 있으면 굉장히 민감한 정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어디가 아픈 그 병력 기록이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넘겼어. 인명 처리 안 하고. 그러면 이것도 민간 정보니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개인 주소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게 다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의미가 뭐냐면 니네 일단 기술을 어떻게 하는지부터 한번 알아보자에 가까워요. 니네 이거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고 어떻게 답을 내놓는지 우리가 한번 보고 판단할게. 네. 에 가깝습니다. 근데 좀 무섭다. 얘기만 들어도 좀 무섭죠. 그러니까 CID 일단 싹 일단 들고 와. 그렇죠. 약간 싹 일단 들고 와에 가까워요. 네네네. 그래서 OpenAI CEO가 이거 좀 유감스럽네요 라고 말을 했어요. 샘 알트만 아저씨가 네. 이런 요구는 우리 신뢰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하면서 하지만 우리 잘 협조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네, 기본적으로 샘 알트만이 되게 눈치 잘 봅니다. 네. 그리고 그 제스처라고 할까요? 그걸 굉장히 잘해요. 실제로 어떤 청문회 같은 데 가서도 굉장히 어떤
그 코어퍼레이티브 애티튜드라고 부르던데 네. 굉장히 협조적으로 하면서도 자기가 뭔가 입장을 딱 명확하게 밝히고 안 말하죠. 네, 하겠다고 안 하죠. 안 말하죠. 네.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 대표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규제가 없어서 힘들다라는 말도 이 사람이 한 거예요. 샘 알트먼이. 네. 그와는 별개로 일단 이 오픈 AI는 굉장히 많은 소송들에 휘말려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것까지 맞은 거예요, 지금. 네. 미국은 또 손배소에 달았잖아요. 왜 굳이 불필요하게 대화를 시도하지? 그러니까 소송으로 소송하면 되지. 뭐 이런 나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조사를 받게 되면서 이것도 그 수많은 소송 중에 하나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네, 네. 물론 이제 FTC의 리나 칸 의장이 예전 같진 않아요. 처음에 지명될 때처럼 이렇게 막 무서운 이미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마존이랑도 소송하고 애플이랑도 소송하고 다 소송을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근데 거의 다 패소하고 있어요 지금.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못 사게는 굴었으나. 네. 그래서 종이 호랑이라는 별명이 지금. 아 여기 네. 올해 별명이 종이 호랑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분도 지금 이거 인공지능 이것마저 지면 네. 이분도 날아가게 생겼어요 지금. 그러네. 약간 여기서부터 이제 캐삭방인데요. 네. 서로 지금 캐삭방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다크서클 있어요. 네. 힘들어 보이시죠 약간. 힘들어 보이시네. 네. 힘들어 보이시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정말 캐삭방 붙으면 이게 그 캐삭방에 지금 그 최신 트렌드가 인공지능이라고? 이거 재밌겠는데? 그렇습니다. 아까 지금 왼손 이거 손 에너지 모으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일단 이 지금까지 이번 달에 있었던 인공지능 이슈 중에서 7월 달에 있었던 인공지능 이슈 중에서 몇 개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좀 모아가지고 좀 의미 있는 것들을 모아서 어떤 흐름을 볼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요약해 보면 현재 미국에서는 이 인공지능과 인류의 전초전이 여러 가지 단위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정도. 네, 그렇습니다.